에스더 왕비의 용기. 페르시아는 인도와 에티오피아에 이르는 큰 나라였어요. 아름다운 유대인 처녀 에스더는 크세르 크세스 왕의 왕비가 되었어요. 에스더는 지혜와 용기로 위험에 빠진 유대민족을 구했어요. 다리우스 왕의 아들 크세르 크세스가 왕이 되었어요. 크세르크세스 왕은 인도에서 에티오피아에 이르는 넓은 나라를 다스렸지요. 이 나라를 페르시아라고 했어요. 크세르크세스 왕은 새 왕비를 들여야 했어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말했어요. 이 나라에서 제일 아름다운 처녀를 뽑아오너라. 에스더는 아리따운 유대 처녀였어요. 사촌 오빠인 모르드개와 함께 살고 있었지요. 에스더도 왕궁으로 가게 되었어요. 에스더는 여러 처녀들 가운데서 왕비로 뽑혔답니다. 크세르크세스 왕에게는 하만이란 신하가 있었어요. 하만은 신하들 가운데서 가장 높았어요. 하만은 유다 백성들을 무척 미워했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개도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어요. 하만은 왕을 찾아가 말했어요. 유다 사람들은 왕의 법을 지키지 않아요.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크세르크세스 왕은 유다 백성들을 모두 없애버린다는 법에 도장을 찍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사람들은 큰일 났어요. 모르드개가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어요. 그는 얼른 에스더에게 달려갔지요. 왕비인 에스더에게 도움을 청하려는 거예요.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말했어요. 왕비님, 유다 사람들을 살려주셔야 해요. 에스더가 말했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왕을 찾아갈게요. 제가 죽더라도 그렇게 하겠어요.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특별한 저녁 식사에 초대했답니다. 그 자리에서 에스더는 왕에게 말했어요. 임금님, 하만이 저와 제 민족을 죽이려고 해요. 왕은 깜짝 놀랐지요. 에스더가 말했어요. 저는 유다 사람이에요. 하만이 임금님을 속이고 유다 사람들을 모두 죽이려는 법을 만들었어요. 왕은 몹시 화가 났어요. 하만을 잡아라. 하만은 장대에 매달려 죽고 말았지요. 왕은 모르드개를 가장 높은 신하로 삼았어요. 용감한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위기에서 구했답니다. 알쏭달쏭 궁금한 이야기 속 성경. 1. 크세르크세스는 누구인가요? 다리우스 왕과 키루스 대왕의 딸 아토사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던 왕이었어요. 2. 에스더는 어떤 사람인가요? 아름다운 유대 처녀였어요. 유다 왕국이 망할 때 페르시아에 포로로 끌려왔어요. 고아라서 사촌 오빠인 모르드개 밑에서 자랐어요. 3. 에스더는 어떻게 왕비가 될수 있었나요? 크세르크세스 왕에게는 왕후 와디스가 있었어요. 왕은 큰 잔치에 나오지 않은 와디스를 내쳤어요. 그후 여러 여인들 중에서 에스더가 왕비로 뽑혔지요.